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 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맞춤법 하나를 점자와 함께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여러분,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람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람표를 프린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일반 자료실 18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문제 봅시다. 자,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자, 여러분 여기서 하고, 이 하고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줘야 되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자, 그 다음 채송화도, 봉숭아도, 자, 채송화이고요, 봉숭아죠. 자, 봉숭화 그러면 틀리죠. 굳이 화를 꼭 만들고 싶으면 봉선화라고 해야 됩니다. 봉선화 또는 봉숭아, 또 땡땡입니다. 자, 여기 땡땡에 해당되는 점자가 한글로 무엇일까요?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런 것 정도는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약자, 예, 핵심 포인트 3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땡땡에 해당되는 점자가 무슨 글자죠? 네, 한참이죠. 한참. 그렇죠? 자, 하라는 약자에다가 받침 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치읓, 아, 미음 해서 한참이라고 써져 있는데, 근데 맞춤법에서는 이게 틀리죠. 그래서 X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참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답이 뭘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아, 한참이 아니라 한창입니다. 이응 받침의 한창. 자, 그럼 한참, 미음과 이응 받침인 한창, 어떤 차이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우선 한창, 한창 이응 받침, 이거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을 때, 예, 무르익을 때 혹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 이게 한창 이응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 요즘 단풍이 한창이다. 그렇죠? 예, 아파트는 공사가 한창이다. 예, 요즘 대학가에는 축제가 한창이다. 예, 아침은 한창 분빌 시간이다. 자,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한창 먹을 나이다. 예, 이럴 때 뭔가 한창 뭔가 뭐 이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예, 절정으로 치닫는, 예, 그런 상황, 예, 이럴 때 한창이라고 하고요. 자, 미음 받침인 한참,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예, 이를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선은, 자, 우선 한참 기다리다, 예,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다 이거죠. 한참 동안 또는 한참이나, 한참이나 기다렸다. 시간이죠. 자, 담장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한참이나 걸어갔죠. 예, 시간을 의미죠. 자, 붉은 노을빛이 한참 남아있었다. 예,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한참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요나 분량 또는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훨씬 넘게, 예,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참 높으신 양반이다. 예, 한참 미음이죠. 한참 높으신 양반이다. 아니면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다. 예, 이럴 때는 한참 미음을 받침을 쓴다라는 것. 그래서 한참과 한창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